안녕하세요, 윤여진입니다. 오늘은 이곳 디지페즈 기업 탐방 세 번째 시간, 경산 지식산업지구에 입주한 국내 유일 진동 시험 장비 전문 기업 진에 나왔습니다. 고객의 꿈을 이루어주는 기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가보시죠. 고고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진 대표 정진연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기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진은 진동 시험 장비 전문 제작 업체로서 보시는 것처럼 전자기시 액추에이터를 이용한 진동 시험 장비, 그리고 이를 이용한 진동 시험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자기시 액추에이터는 레고 타입의 스마트 액추에이터로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다양한 고객의 요구 조건을 반영하여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동 관련 시험 용역 서비스랑 전자기식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잘될것 같습니다. 전기차인 경우에는 모터로 구동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내연기관에서 나왔던 진동과 모터로 구동할 때 진동 현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장비가 필요한데, 저희 전자기식 액추에이터가 전기차에 적합한 진동을 줄수 있는 장비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전자기식 액추에이터 기업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 전자기식 액추에이터는 전기로만 구동되다 보니까 유압이나 공압이 필요 없는 장비고,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가 없고, 또한 굉장히 정밀하고 조용하죠.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동시험이 필요한 이유.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릴 때 도로에서 들어오는 진동에 차량에 부착된 부품들이 고장이 나지 않도록 개발 단계에서 내 진동 환경을 재현해 부품의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전기자동차에 진동 시험을 한다는 걸 제가 처음 알게 됐는데 어떤 시험을 하는 걸까요? 전기자동차에도 다양한 이제 부품들이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그중에 하나가 서스펜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퀴에서부터 들어오는 진동을 흡수해가지고 바디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서스펜션 모듈을 시험하기 위해서 차량 바퀴에서 들어오는 진동량을 그대로 재현해서 차량 내부로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이제 잴 수가 있죠. 내부에서 나오는 소음 등 다양한 문제점을 미리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차 이외에 또 진동시험 하는 그런 게또 있을까요? 여기 보시는 장비가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시험하는 장비인데요. 요즘 원동기에 휴대폰을 이제 거치해가지고 운전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이 원동기 진동이 바로 들어가서 이게 진동을 줄때이 카메라 모듈에 들어있는 자동 포커싱하는 그 레일이 손상이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현해가지고 카메라 모듈의 안정성을 성능 검사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진동 시험 장비가 레고 타입이라서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여기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셔요? 지금 보시는 장비, 요게 하나짜리고 네. 눕혀져 있고, 두 개짜리가 옆에 보시는 저 장비인데, 저거는 두 개가 합쳐져서 세워져 있고, 그리고 네 개짜리인데, 네 개가 합쳐져서 세워져 있죠. 레고 타입이란 게 레고가 세워졌다, 눕혀졌다 마음대로 할수 있고, 붙였다 떨어졌다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하나, 둘, 네 개처럼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휴대폰 카메라 렌즈랑 전기차에 진동 시험이 필요하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됐고, 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진에서만 전자기식 진동 시험이 가능하다는 거, 또 레고 형태로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이 가능하다는 거, 정말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괜시리 제가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 주식회사 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저희 주식회사 진은 저희 회사의 모토인 고객의 꿈을 이뤄주는 기업이 될수 있도록 최적화된 장비를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